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할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폴리테이너라고 아십니까? 현대인이라면 상식으로 챙겨야 할 합성어인데요. 꼼꼼한 기획에서 정보 얻어가시죠. 이제는 낯익은 모습이죠. 노래하는 개그맨, 흔히들 개가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연기하는 개그맨은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탤런트와 개그맨을 합친 텔개맨. 또 뭐 저처럼 끼 있는 아나운서가 예능에서 맹활약하면 아나테이너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과거부터 풍자나 코미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해왔던 정치인. 이제는 연예인 출신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방송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그리고 연예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번에 만날 사람들, 대한민국 정치 연예인 폴리테이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연기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아버지의 변신, 야동 순재. 하지만 야동. 그는 과거에 성의 묘사가 극히 조잡하고 퇴폐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일기로 인기를 끌었던 최불암 씨가 극중에 갑자기 일본에 갔던 이유. 얘기다. 정계 진출을 위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인파, 국제가수 싸이를 능가하는 취재 열기의 주인공은 바로 고 이주일. 그래서 내가 정치가 코미디다. 고 이주일 씨는 정주일이라는 본명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민 배우 강구자 씨도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이들 국민 스타 4명의 공통점, 14대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그 해에 좀 특징적인 그 대선이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 정주영 씨가 나왔었어요. 그 정치계 쪽이 아니라 경제 쪽에서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인물군들을 통해서 뭔가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같이 데리고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14대 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들하고 연관돼서 폴리테이너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정치 쪽으로 입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던. 이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정치계에 입문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예인의 정계 진출에 대한 한밤의 설문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3.9%로 더 많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지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해야 돼서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봄맞이 나들이 계길 즐겨 찾는 청계천. 청계천하면 떠오르는 정치인 누가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그런데 이보다 먼저 청계천 복원을 주장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 활동한 연예인 출신 정치인인데요. 청계천의 원상 회복을 주장합니다. 청계천의 목소리. 원상 회복을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국민 가수 이선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시의원 시절 이선희 씨의 활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서울시의회 3대 의원을 지낸 이선희 의원이 청계천을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여성 의원으로서 27살 최연소 의원을 지냈던 의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선희 씨는 무보수의 봉사직이라는 말에 시의원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일어서 내가 필요한 일도 있었구나 해서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한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되돌아보지 말아야지. 에이구. 한글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10월 9일입니다. 올해부터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를 제안했던 연예인 출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국방 홍보원인데요. 한밤을 반갑게 맞이하는 주인공, 이계진 씨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계진입니다. 1995년 2월에 문을 연 한밤의 초대 MC 이계진. 이후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나는 아나운서 출신이었고 국어를 전공했던 사람으로 한글날 국경일화 법안을 내가 주도해서 통과시켰던 일, 그걸 나는 참 그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막 곧 국경일이 휴일 국경일이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정계은퇴 이후 귀농 생활을 즐겼던 이계진 씨는 최근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정계에 진출을 꿈꾸는 후배가 있다면 저한테 의사 타진을 하러 왔었어요. 난 만류했어요. 이계진 씨를 찾아가 정계 진출을 논의했던 방송인 후배는 과연 누굴까요? 그는 바로 그 당시에 유정현 씨입니다. 한밤의 TV연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는
아직도 잘하더라. TVN의 유정현입니다. 이계재 씨의 뒤를 이어 한밤을 이끈 2대 MC 유정현 씨. 이 장면 아직도. 네.